자, 해오는가 신축년이여 달의 월간은 동짓달이고 일진을 접으시니 초열흘 날이로다. 엄마 아버지가 해야 될 숙제를 네 사주가 날고 기든지 어쩌든지 간에 부모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자식은 자식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네가 결혼을 해가 출가를 했으면 그 집에 뭐 최씨 집에 시집을 갔든 박씨 집에 시집을 갔든 김씨 집에 시집을 갔든 네도 네 엄마처럼 며느리겠지. 그럼 네가 엄마처럼 보고 자란 게 있었으면 똑같이 엄마처럼 그 집에 시집 가갖고 그 집에 공덕을 빌어가 어떻게 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신랑 원망하고 시댁 원망하고 살고 있겠지. 그러면 네 사주가 좋으면 그런데 시집 가서 그런 자식을 놓고 그렇게 살겠나? 그럼 엄마를 대입을 해가 생각을 해봐라. 엄마 사주가 좋으면 최씨 집에 시집 와가지고 저렇게 아글라글하고 살아야 되겠냐고. 그러면 네가 조상을 알아? 조상을 모르는데 무슨 땡땡 TV에 땡땡 무당한테 가서 땡땡 조상을 표현을 한들 운이 온줄 아나 간이 간줄 아나. 그러니 그 얼마나 어리석노. 응? 그게 통할 거라고 보나? 상식으로 상식으로 신을 배제한 상식으로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조상은 뼈줄 찾아오고 핏줄 찾아오고 그다음에 그 조상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와서 한도 풀고 원도 푼다. 아무리 어려도 17살이라도 7살이라도 9살이라도 그런 살에 박혀서 자기 운명이 명운이 사산에 해지듯이 지을 수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너를 붙잡고 못 알아들어도 구슬 해야 되는 게내 팔자인 거야. 좋은 것만 아니라고. 그러니 이제부터 잘 듣고 잘 판단 내고 잘 따라오면 네 마음에 천국도 줄 것이고 잘못 따라오고 계속 신이다 아니다에 꼽혀 있으면 지옥에다 떨어뜨려 놓을 거다. 진짜야. 너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 지옥을 맛보게 해줄 거고 네가 정말로 아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아름답고 예쁘게 따라온다면 천국을 맛보게 해줄 거고 엄마 집에 양씨 가정에는 물 떠놓고 빌었던 할머니 무당 해먹었던 할머니가 그 부리를 잡고 여기도 업양이 너무 센데 불릴지는 그 위에서 온다고 그 아랫대에서는 지금 이렇게 막 솟구쳐 있다 일단은 그 주력부터 먼저 잡아줄 터이님 이정성을 드릴 때왜 어찌 부정영정이 없겠는겨 차례차례 제자리로 부정님네 천혜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날에 부정영정을 걷자 하네 양씨 가정의 할매 외할매가 내가 되고 그 위에 할매 할아버지 한 분의 할매 두 분 손길을 잡고 아이고 새끼 새끼 내 새끼야 내가 왔다 느가매가 너무 불쌍해서 마누 느가매가 너무 불쌍해서 너희 집에 시집 와가지고 너무너무 도나 도나 왼수에 도나 밤을 낮을 삼고 낮을 밤을 삼아 너희들 키우니라고 어? 저놈의 뭐 채씨 집구석에 시집 와가 쥐구멍에 볕댈 날이 하루도 없으니 너무너무 불쌍해서 내가 닦은 공로로 우리 저 양씨 선녀 한번 살려보자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제일 먼저 왔다 그리고 여기에 엄마 집에 외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돌아가셨나? 아, 너그 양씨 가정에 외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지? 할머니 나중에 돌아가셨지? 할아버지가 좀 청춘에 일찍 돌아가셨지? 아이고 야들아 내가 요즘 무당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나도 정신이 없습니다 양한테 얘기할 나이 답도 없고 뜻도 없고 쉽게 말하면 외할아버지 앞을 서고 제일 먼저 그리고 또 너가 외할아버지 말고 외할아버지 형제자 중에 청춘에 좀 일찍 가신 분이 계신다 증조열의 할아바이가 중국에 살다가 우리나라로 이래 왔다고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 안주를 하고 사니 성은 중국 성씨요 조상은 한국에서 이래 자라서 너금마까지 태어났다고 그러니 여기 할아버지 자 이제는 외할아버지겠지? 외할아버지 형제 자
그 다음 외할매 자. 그 다음에 그 외할매, 위할매. 이제 니는 잘 몰라도 외할매도 시집 왔는 며느리일까 아이가. 그 위할매하고 같이 요렇게가 왔다고. 이제는 조상실어가 말해도 되겠지? 이제 이해가나? 외갓집 얘기다. 아이고, 내말좀 들어보소. 내가 저거를 우리 외손녀지만 저거를 붙잡고 콩이니 파치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내말좀 들어보소. 내가 피난민 때도 살아남아가지고 설라문에 아 새끼들 엉기고 덩기고 내가 해가지고 내가 당독대 물떠놓고 얼마나 빌고 부처님한테 얼마나 빌고 내가 이북에서 우리 시어머니가 빌어놨던 거 신주 단지 안고 아 새끼 얻고 전쟁통에 내가 왔습니다. 네가 외할매는 좀 덜했는데 네가 할매 우이 할매가 이제 그 위에 할매 온다. 내가 무당 아니었습니까? 내가 동네에 누가 막 곱불이 걸렸다 해도 만져주면 낫고, 누가 개구가 있다면 내가 물리주고. 아이고, 내가 천뜻개비, 만뜻개비. 응. 내가 좀 천뜻개비, 만뜻개비, 막 와일드 좀 합니다. 정조 요래 할매, 양씨 가정에. 그래, 내가 물 떠놓고 내 빌어놓고 박바가지 물리고, 신칼 물리고, 성주상 차려놓고 빌고, 조항상 차려놓고 빌고, 제사 지내도 내 아닙니까? 그래, 내가 우리 며느리. 내한테는 며느리가 외할매. 그래서 요두 할매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니한테 온다고. 요 정조 할매는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느냐? 너 엄마한테. 너 엄마한테 제일 먼저 가가, 너 엄마 성향이 불 같다, 아이가. 성질 급하고, 천뚜깨비, 만뚜깨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누구랑 타협 없고, 요 바로 위에 외할매. 눈물 짓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내가 구박 받고, 내가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주단지 이거 아 새끼 들고, 내가 이 집에 얼마나 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지 서럽고, 내가 누구한테 가겠는겨. 나는 너한테 가서, 눈물바람 새끼 새끼 내 새끼야 눈물 나지? 아이고 내가 얼마나 깝깝한지 우리 시어매가 내한테 이신안 모시면 죽인다 캐가 내가 딴 거는 몰라도 사변통에 전쟁통에 신주단지는 내가 안고 왔다 합니까? 내가 딴 거는 몰라도 신주단지 안고 얼마나 애지야 중지야 애지야 중지야 그래, 내가, 그거를 요, 우리 저 양씨 손녀한테 갈라 하에. 저 정조 할매가 들어가가 있어. 나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안고, 신주단지를 안고, 우리 손녀한테 왔다 아닙니까? 이 신을 들고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야를 댔고, 거시기 법사한테 가서 맞느냐고 물어도 보고, 거시기 보살한테 가서도 아니란 말 들으니까 내가 이 할매가 간 이어서 툭 떨어졌다고. 이 할매가 신주단지를 풀어야 할매도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할거 아니야. 신주단지 알제? 불사단지 서울에서 말한 불사단지를 안고 이래 할매가 엇불사 명불사 복불사를 안고 이렇게 죽었으니 엄마는 그 주력을 내려가도 모른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 벌전으로 너한테 제일 먼저 와서 한번 풀어달라. 이걸 못 푸니까 네가 이 신을 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없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형국이다. 이 말이야. 이유는 첫 번째. 그래서 계속 눈물 짓게 하고 서럽게 하고 뭐 가슴 아프게 하고 신말 하면은 들어줘야 될것 같고 풀어줘야 될것 같고 네가 희생해야 될것 같고 그런 마음을 계속 줬다. 하여, 어디 양심아 있었겠습니까? 최씨 가정에, 손녀야, 정조 할매다. 정조 할매, 최씨 가정에 들어봤나? 최씨 가정에 누가 있다고 들어봤나? 아니요, 할머니가 두 분, 그래. 네. 최씨 가정에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 두 분인데, 정조 할매다. 그래, 그 자식을 못 낳는 모자 할매. 제일 먼저 새끼 새끼 내 새끼야.
제시 가정, 양씨 가정, 아까 점을 볼때 뭐라대? 티격이 나고 합의가 없었다 얘기했지. 제시는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오로지 양씨. 양씨 얘기만 하면 눈물 나고, 양씨 얘기만 하면 서럽고, 양씨만 어떻게 해줘야 될것 같고, 어? 왜 이제 와서?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이냐고, 아까 쌤몇번 물었지? 네가 너 엄마하고 싸울 때가 정상이었다. 왜? 최씨 가정의 신에서는, 최씨 가정의 조상에서는 엄마 보고 네가 시집을 왔으면 최씨 가정을 위해달라고 싸웠던 거고, 지금은 네가 어딘가 가서 판단을 내고 어딘가 가서 구슬 하면서 양씨들이 다 들어와 버렸다고. 그러니까 양씨만 보면 눈물 나고, 양씨만 보면 불쌍하고, 양씨만 보면, 그러면 네가 지금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잖아. 말이 되냐고. 내가 들어올 때는 양씨 할매만 들어왔겠나? 최씨 할매하고 합의를 해가 들어왔다. 그래서 내 손녀한테 최씨는 최씨가 미치도록 했지만 양씨는 양씨가 미치도록 지금 했다. 근데 양씨가 너무 미쳐가지고 네가 신을 받는다 하니 여기서 제자를 하니까 네가 신길을 가기를 원했잖아. 그러니 최씨 가정의 할매들은 스톱! 스톱! 우리는 이제 장난질 그만할래. 내 엄마 보고 알아봐 달라 했더니 이게 내 손녀한테까지 옮겨가갖고 내 손녀가 나 우리만 알아주면 되는데 너무 멀리 간다. 양씨 손을 잡고 저 강을 자꾸 건너려고 한다. 그러니까 최씨 가정에서는 그만. 그래 네 마음의 반반인 거야. 안 해야 되면 안 해야 된다라는 최씨 마음이 반. 그래도 어찌 될 값이라도 맞다면 물이라도 떠놓고 3년 동안 비를 하면 빌고 싶고, 이 마음이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다. 이 마음부터 없애주고 나면, 정말로 네가 신일까, 아닐까가 궁금할까?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가자! 그 마음 없애러. 오늘날의 최씨 가정 양씨 명당에 이 최씨 공주야. 그래, 너는 신의 감을 갖고 태어난 신의 제자가 분명하다. 허나 이 줄이 너무 이렇게 약하게 내려온다. 최씨 가정에 신명에서 주인공 공사 할머니 좀 이따 모시고 올 거지만, 불사 할머니, 세준 할머니, 삼신 할머니, 너를 점주해 줬던 할머니. 응. 이 할머니가 동서남북의 길문을 열어서 오면은 최씨 가정에서 신에서 온다 이 말이야. 주인공 공사가. 그래서 이 할머니 최씨 가정 양씨 명당에 엄마 아버지가 빌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빌어야 되는 이 줄이 다 끊어져서 너한테 들어와서 정 맞았다. 그래서 너의 명땜 수땜 너의 신바람이 16, 17살 15 넘어서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도 엄마는 그걸 몰랐고 20살이 넘어서면서부터는 네가 힘들었고 27부터는 신이네 아니네 판단대로 다녔고 여기 와서는 여기서 제대로 판단 안 내면은 네가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이 가물을 10년 동안 안고 넘고 네가 오다 보니 어떤 때는 내 정신 넘주고 너의 정신 싫어서 굉장히 불안하다고 불안하고 뭘 해도 불안하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최씨 가정의 주인공 공사 할머니 지금부터 모시러 한번 가봅시다.